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여기다 태풍 예방에도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30일 새벽, 올 들어 42번째 테트라포드 사고가 났습니다. 한 2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갔다가 구조물 사이로 추락한 겁니다. 이 같은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는 테트라포드를 회파블록으로 바꾸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. 회파블록 위에는 통행로는 물론이고 안전펜스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제 뒤에 보이는 테트라포드와는 달리 추락하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적습니다. 원통 구조에 파도가 들어갔다 나오며 파도끼리 부딪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힘을 약화시켜 태풍 때도 효과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. 저 테트라보드는 파도가 와서 이 물막이를 쳐서 한 100m가 손실이 됐는데 이번 태풍에 아무런 손실 없이 난간대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안 넘어가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. 칠암리의 경우 앞으로 기존의 테트라포드를 모두 회파블록으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. 전문가들은 구조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없는 만큼 다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새로 항만을 또는 호환 지역을 정비를 할 적에는 이 지역에 사람이 접근성이 빈번한 곳에는 별도의 침수시설을 도입을 해서 공간화시켜주고 사고나 태풍에 취약한 테트라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